3번 명제는 S가 정수환이면은 그럼 R 브래킷 X를 파이의 코너로 퀄센트준 이런 퀄센트 링의 아이디얼은 모두 한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맞는 명제일까요? 네, 3번 명제는 맞는 명제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파이라는 함수는 R 브래킷 X에서 G로 가는 링 홈모르피즘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파이의 정의역을 R 브래킷 X의 썸링인 R로 제한을 시킨다면은 제한시킨 함수는 R에서 G로 가는 역시 링 홈모르피즘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럼 실수치는 1이라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고, 그리고 G는 도메인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23강에서 배운 명제 23.13에 의해서 파이의 1에 대한 이미지는 1이거나 혹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파이 R이라는 링 홈모르피즘의 커널을 제가 i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 바 r은 파이 바 r 틸다라는 r 코셔넌트 i에서 g로 가는 링 모노피즘을 인듀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r은 phrase니까 따라서 r의 모든 아이디얼은 0이거나 아니면은 전체 링, R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 있는 커널은 실수치이거나 아니면은 제로 링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커널 I가 실수치의 전체라는 것은 파이 바 R이 제로 함수라는 말과 동치이고 그리고 커널이 0이라는 말은 파이 바 R이 제로맵이 아니라는 것과 동치인데, 근데 명제 24.13의 답원에 의한다면은 f가 0이 아닐 필요충분 조건이 f1이 1이란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파이 바 r이 제로맵이 아니라는 것은 파이 바 r의 1에 대한 이미지가 1이라는 것과 동치이고, 그리고 파이 바 r이 제로맵이라는 것은 파이 바 아래 1에 대한 이미지는 1 또는 0이니까 이것은 1에 대한 이미지가 0이라는 것과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파이 바 아래 1에 대한 이미지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디얼 i는 0이 되고 i가 0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파이 바 r 틸다를 그냥 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파이를 통해 가지고 실수체 r을 g의 섭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떤 필드가 어떤 링의 섭링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필드에 있는 0이 아니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어떤 임의 원소 a를 아무거나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 r은 r에서 g로 가는 링 모노피즘이고 그리고 파이 1은 1이니까 따라서 파이 a도 역시 0이 아니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겠죠? 그쵸? 자, 그럼 A는 지금 아래에 있는 0이 아닌 그런 원소니까 따라서 A 인버스, 즉 곱셈에 대한 요건이 R 안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A 인버스에 대한 파이의 이미지는 G에 들어갈 것인데, 근데 파이 A랑 파이 A 인버스를
곱하면은 이것은 파이 1이고, 그리고 파이 1은 1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파이 A 인버스는 파이 A의 곱셈에 대한 여분인 파이 A의 인버스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근데 GA는 원소들 중에서 곱셈에 대해서 여분이 존재하는 원소는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파이 A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G의 원소이니까 이는 모순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이 R의 1에 대한 이미지는 1이 아니라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R 브래킷 X라는 이와 같은 링은 1 하나로 전환되는 그러한 링이기 때문에, 따라서 1에 대한 파이의 이미지가 0이 된다면은 그럼 1로 전환되는 이러한 아이디얼의 파이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이의 커널은 전체 링 R 브래킷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R 브래킷 X를 파이의 커널로 코셔넌트 해준 이러한 코셔넌트 링은 다름 아닌 제로 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로링의 아이디얼은 자기 자신, 즉 제로 아이디얼밖에 없으므로 S가 정수환일 때 이런 잉여환의 아이디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 3번 명제는 맞는 명제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2013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 기출문제를 끝으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공부한 이리도서브 폴리노미알 그리고 중국인의 남어 정리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